불교를 전하고 널리 포교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쇠사슬에게, 어린 쇠사슬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것, 그건 이제 순수한 마음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얀 백지장에다가 아무리 못 그리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처음 그리는 그 그림이 아주 돋보입니다. 어떻게 그렸든 간에 그 처음 그린 그림이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그 여백이 조금 있으면 그 여백에다 무슨 다른 것 아무리 써놓고 그림을 그리더라도요, 그때는 크게 빛이 나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백지장에 처음 그린 그림이 더 아주 깊이 각인이 되고 더 뚜렷하고 가장 오래 갈수 있고 눈에 제일 잘 보이듯이 동진들의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흰 종이, 백지장과 같아서 처음에 부처님의 정신을, 불교의 사상을 잘 이렇게 심어주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일이 그래서 소중하고 값진 일이라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들춰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 동지를 높이 사는 이유가, 또 동진 출가를 높이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값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 일이, 부처님께서 너무나도 이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은, 뭐, 인도 그 당시 사회가 정말 의식주 문제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은 그 의식주 문제가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도, 그리고도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사람들 마음에 참나온 이치, 진리의 빛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하시고 또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바로바로 포교의 전선으로 뛰어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가서 더 많은 사람,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둘이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그 포교 선언이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만치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주의 주장도 많고요. 가르침도 많고. 또 종교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세상의 인생 문제와 그리고 세상의 존재에 대한 원리와 이것을 깨달음의 눈으로 바로 꿰뚫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으며 또 그것을 바르게 정리를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전한 사람이 또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종교가 많고 주의 주장이 많고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불교같이 정말 인생과 세상 문제를 제대로 꿰뚫어 보시고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 준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는 뭐 쉽게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고 불교하고 인연이 돼서 그것이 뭐 크게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젖어들어서 삽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됐다고 하는 것이요. 이 불교와 인연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정말 놀랄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가르침, 다른 종교를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야 돼. 왜냐?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태자의 지위를 버렸죠. 부모 처자를 다 버렸죠. 그리고 그 귀한 몸으로 인연이라고 하는 피한 고행을 하신 분 아닙니까? 고행한 사람은 인도에도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행의 결과로서 큰 깨달음을 잃었다 하는 것은 이건 또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생 역정을 살아온 분이 없다니까요. 태자의 지위를 버렸죠. 부모 처자를 버렸죠. 피한 고행을 했죠. 그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 뭐 그 깨달음의 내용이 얼마나 높고 깊은 거 이건 우리가 차차 알기로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 역정 이것만으로도 부처님은요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스승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희생을 치르고 진리를 깨달으셨으니까 그 진리야말로 무슨 뭐 부처님이 당신의 어떤 단체를 늘리려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참다운 이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전법 활동을 펼쳤던 것이고 그 결과 삼천년이라는 세월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차별을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불교도가 있으며 불교에 또 호감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만고에 변할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가. 제법 무행견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그 영영연수선사의 인용문에 보면은 부처님과 보살들과 과거 역대 선지식들이 깨달음의 이치를 이 불법을 불교를 전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일인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돼서 바다에 둥둥 헤엄을 치고 떠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저 육지로 헤엄쳐 나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그런데 같이 타고 온 친구가 이미 숨을 거두고 송장이 돼서 바다에 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송장이 된 그 친구의 시체를 타고라도 헤엄을 쳐서 저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가야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 대목을 읽고 정말 감동했어요. 부처님 법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하신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그와 같이 절박하고 시급한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송장이라도 타고 헤엄을 쳐서 이 한 목숨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 포교를 하시다가 어려울 때 많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돈, 나가는 돈이 또 얼마나 여러 번입니까? 일일이 그 뭐
절차 밟아가지고 무슨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못하는 줄 다 압니다. 손 쉬운 것은 자기 주머니니까 자기 주머니에 그 꺼내가지고 차비로도 쓰고 무슨 학용품도 사게 되고 등등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압니다. 제가 알고 부처님도 알아요. 어린이들에게 우리 불법을 참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전하는 일이 소중하고 값지고 어찌 보면 앞에서 든 비유와 같이 절박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옛날 그 요즘 현대화된 형무소 말고 아주 옛날 형무소는 화장실이요. 그 똥통 속으로 들어가면은 한참 헤엄을 쳐서 잔맥질을 그것도 해서 나가면은 저쪽 어느 끝에 그 저 구멍이 있어요. 화장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빠져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이 목숨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똥통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똥통 속에서 한참 동안 잔맥질을 해서 헤엄을 쳐가지고 저 바깥을 향해서 그 구멍이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그 구멍 하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목숨 살리기 위해서 헤엄쳐서 어떻게 어떻게 여행이 안 죽고 그 구멍을 발견해서 그 구멍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살리는 그런 그 절박하고도 간절하고도 시급한 그런 그 문제와 같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경전에서. 옛날에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런 표현으로도 성이 차지 않죠. 그와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포교를 한다고 또 법을 전한다고 하다 보면은 참 실증 날 때가 많죠. 아이고 이거 뭐 나도 모르는 거 괜히 잘 하다가도 스스로 모른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짜증나고 실증 나면은 모르는 것을 또 핑계로 댑니다.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자기 뭐 계획 세웠던 일 못하게도 되고 자기 공부도 못하게 되고 뭐 별별 핑계 댈 거리가 많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저 초롱초롱한 보석 같은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몰려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또 무거운 몸과 귀찮은 생각 다 떨쳐버리고 또 나가서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포교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아마 밑에는 마음 저 밑에는 정말 신심과 또 어떤 님에서 보면 어떻게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고 신심을 심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는 그와 같이 그 시급하다고 하는 생각과 절박하다고 하는 생각과 또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아주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그 장군들처럼 마음에 아주 단단한 그런 그 신심으로서 무장을 하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제일 포교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회비를 냅니까? 무슨 시주를 합니까? 그저 귀찮은 일뿐이고 실컷 잘하고도 칭찬 못 듣고
부모들에게 욕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포기에 아주 척박한 땅이 어린이들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그 포기하기 아주 누워서 떡 먹게요. 어른들, 어린이들 생각하면. 회비도 척척 잘 내죠. 뭐 회비 이외에 또 특별 시주도 간혹 잘 하죠. 뭐 어디 가서 공양하라고 뭐 공양 초청도 자주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죠. 어린이들만 포교해놨으니까 그런 호화로운 포교 세계를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교하면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고 너무 힘들고 시큰하고도 크게 칭찬 못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 칭찬 듣습니다.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칭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어려움을 잘 아시니까 한 번씩 힘드시거든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형수가 똥통 속으로 수십 미터를 헤엄쳐서 그 구멍을 찾아서 살려고 달아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한다. 또 친구의 송장을 타고라도 저 바닷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한쪽을 향해서 헤엄쳐 나가는 그런 그 배를 타고 파선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정 이런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옛날 사람들은 아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원력과 신심과 보통 원력인 신심이 하는 말로는 안 되죠. 철갑으로 무장을 한 그런 그 아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듯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 들어서 그럴 수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심입니다. 신심이 들어서 그런 일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근래 어떤 사람이 이 연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연비가 너무 이상하다.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손에다가 기름을 칠해서 천을 이렇게 감아서 불을 태운다. 내가 그러니까 그 뜨겁지 않느냐 그래. 그 뜨겁지 않다. 뜨거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생사를 불에 태우는데 안 뜨거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난 뜨겁지 않다 했어요. 근데 연비하는 사람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우면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그 생사를 불로 태우는 그 뜨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무엇이 더 뜨거운가? 손을 태우는 것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기에 그것은 뜨겁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신심입니다. 신심의 열기가 손 태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뜨겁지 않더냐? 아니, 뜨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뜨거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사실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무슨 값이 나옵니까? 보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그 손을 태우고 하는 일 이것을 얼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만약에 값이 있다면 아니 얼마를 받아야 손을 한 손가락 내지 두 손가락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마 얼마를 받아야 손을 하나 손가락을 하나 태울 수 있겠어요? 계산 안 나오죠? 이 계산 안 나옵니다. 그런 일을 아무런 뜨거움도 느끼지 않냐고 환희한 마음, 그것도 아주 환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그 열기가 너무나도 그 손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일을 해냅니다.
뭐 이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걸 들춰내서 한번 다시 되뇌어보고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고 하지 아니하면은 또 그게 그냥 넘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무엇보다도 뭐 그 신심이 아주 차원 높은 선불교적 신심이 됐든 아주 소박한 그런 그 신심이 됐든 어떤 신심이 됐든 그 근기에 맞는 그런 그 어떤 방편을 써서 신심만 갖게 되면은 그다음 그 말을 이해시키는 거라든지 뭐 정법을 믿게 하는 거라든지 바른 불교를 알게 하는 거 이건 제설로 풀리게 됩니다. 뭐 어린 애들에게 무슨 정법이 뭐고 무슨 뭐 바른 불교가 뭐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다 크고 수시면 된 사람도 그게 이제 사실 뭐 정법이냐 정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포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손을 태우는 것보다 더 뜨거운 그런 그 신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심이란 그 같은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새기면서 참 우리 신심 그 힘은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들 자신도 더욱더 신심을 다지고 또 어른을 포교하든 어린이를 가르치든 신심을 북돋아주는 일이 제일 우선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마음에 새기고 불교적인 어떤 그 포교 활동을 하든지 한다면은 그렇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그 중요한 것을 그 전법계라고 하는 그 개선이 있는데 우리 스님들은 참 익히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위한다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흔히 우리가 불공 불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사정대 경진급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머리에 이고 부처님 머리에다 이고 수많은 세월을 머리에 이고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려고 부처님을 공경하려고 부처님에 대한 순수한 진심을 표현했다 손칩시다. 또 신이 삼자 변삼천 내 이 육신이 삼천 대천세계와 같은 큰 아주 의자가 되고 평상이 돼서 부처님이 평소에 내 육신으로 된 평상과 의자 위에서 앉고 눕고 서고 생활하고 또 걸어 다닐 때 뭐 머리카락도 풀어서 이제 진땅을 가려줬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삼천 대천세계와 같이 몸이 그렇게 된다면은 걸어 다닐 때도 항상 내 몸을 딛고 내 몸을 밟고 걸어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부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부처님께 그렇게 공양 올리고 한다 손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에 법을 전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서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다고 할 수가 없고 부처님을 위한다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님에게 받은 은혜를 손톱만치라도 갚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래 그 우리 곳곳에 불교도 복지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복지회관도 많이 생기고 급식운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그 의식주 문제 또 의료 문제 간병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데 나는 늘 그럽니다. 거기다가 법을 언제 주어라. 밥을 줄 때도 밥을 주면서 법을 언제 줘라. 밥 위에다 법을 언제 줘라. 불법을 얹어서 공양을 해야 그게 불교인이 하는 급식이고 불교인이 하는 복지 활동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밥만 주면은 이건 복은 복지부에서 하거나 저 저급한 종교 길거리에서 파는 저급한 종교에서 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우리 불교는 정말 스승도 위대하지만 그 가르침이 워낙 위대하기에 아주 명품 종교고 아주 고급 종교입니다. 아주 명품 내지 고급 종교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저급한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도 그런 근기와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이고요. 알면 알수록 그런 그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자, 아주 고급 종교인 불교인들은 정말 고급 종교답게 모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료활동, 간병활동, 급식활동 다 좋은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법이 빠지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인이 하는 복지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인은 꼭 부처님 법을 거기서 함께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돋보이고 가치가 있죠. 그냥 밥만 주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사실. 그건 딴 사람들이 하게 놔두세요, 그냥. 밥을 주는 게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을 얹어서 주라. 어떻게 하더라도 이 훌륭한, 정말 송량을 타고 헤엄쳐서라도 이 목숨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했던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죠. 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또 이 가운데도 이제 그런 거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꼭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법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천, 천만 년을 지내고 이 몸이 삼천, 대천 세계 같이 넓은 몸뚱이로 변해서 그 위에서 부처님이 밟고 걸어다니고 눕고 앉고 서고 하는 그런 그 훌륭한 부처님을 위하는 그런 그 일보다도 법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예 막 그런 일은 무가치하다.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은 보원자 뭡니까? 그게. 법을 전해주지 아니한다면은 결코 부처님의 은혜 갚았다고 할 수가 없고 불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불교가 정말 대중화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불교를 접할 그런 그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 제일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아울러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만치 값지고 소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으로 어린아이들 포교에 임하는 여러분들과 뭐 잠깐 와서 말로 이렇게 전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고맙고 또
또 이렇게 어린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성황을 이룬다면은 앞으로 미래 불교가 참으로 희망이 있고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정말 그런 그 희망적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저 자신이 상당히 위안이 되고 고무된 그런 그 시간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심이 우러나는 강의를 해주신 무빈 큰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